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인성지도사 과정 교육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강의 주제는 교육의 심리학적 기초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강의를 담당한 이화국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 시간에 강의할 내용의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육 심리학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본 다음에 교육 심리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해를, 심리적인 이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해를 어떤 관점에서 심리학에서는 하고 있는가 하는 인간 이해의 관점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교육은 인간의 발달, 특히 지적, 정의적 그런 발달을 촉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 발달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지능과 창의성, 자아개념 이러한 특성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떻게 발달되는가, 또 교육과 어떻게 연관되는가 하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또 모든 교육의 중요한 요소인 성취 동기도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럼 교육 심리학의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육 심리학이란 무엇이냐 하는 데 대한 학자들이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그 견해에 대해 대표적인 것들은 첫째로는 교육 심리학은 일반 심리학의 어떤 응용 분야다. 일반 심리학이 이제 산업계에 적용하면 뭐 산업 심리학, 그 다음에 임상 치료면 임상 치료 심리학, 그래서 어떤 응용하는 분야의 한 분야로 교육을 선택한 그런 심리학의 한 분야로 교육 심리학을 생각하는 그런 견해가 있고요. 다음에 교육 심리학이라는 것은 어떤 교육 현상이 있는데 교육 현상을 심리학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분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완전한 학문적인 그런 체계를 인정을 않는 그런 입장이고요. 마지막으로 교육 심리학은 하나의 독자적인 학문이다 이렇게 보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따라 심리학은 일반 심리학의 응용 분야다 아니다. 교육 현상을 그저 연구하는 그런 접근법이다 아니다. 하나의 독립적인 독자적인 학문 분야이다 이렇게 관점들이 학자에 따라서 나눠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교육 심리학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교육 심리학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교육 심리학은 하나의 학문이라고 했을 때, 하나의 학문이라고 했을 때, 거기서 관심을 갖는 것은 우선 교육 심리학이니까 교육에 내재되어 있는, 교육이라는 현상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심리적 현상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그 다음에 교육 방법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교육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고 교육 방법을 어떤 이론적인 근거에서 해야 되는가 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 교육 실천 과정을 지원하는 교육을 잘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문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 심리학의 주된 관심은 교수 학습입니다. 교육 철학이 교육의 목적에 관심이 많았죠. 그 다음에 교육 사회학 같은 건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교육의 역사는 교육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나 하는 것들을 쭉 거니 고찰했었는데 교육 심리학의 주된 관심은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가 하는 교육의 방법론적인 것에 주로 관심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교육 심리학이라고 해서 교육 방법만을 교수와 학습에 대한 그런 개선을 이게 주된 관심이긴 하지만은 그것만으로 국한되지 않고 학생들의 전인적인 인격 형성과 발달에도 관심을 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은 일반적으로 가치 중립적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심리 현상이 어떤가를 확인하고 밝히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 심리학은 이것은 하나의 심리학의 응용분이라고 생각해도 어떤 목적이 있어서, 즉 교육이라는 대상을 가지고 그 교육이라는 대상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가치량적인 그런 학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리학은 기술적인 그런 반면에 교육 심리학은 가치 지향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육 심리학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연구 분야는 좀 전에 살펴보았듯이 교수학습입니다. 교수학습 중에서 교수학습을 잘하려면 우선 학습자의 특성을 갖다가 객관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학습자의 특성을 잘 이해함으로써 교수학습을 잘 설계하고 운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학습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을 이해해가지고 학습을 어떻게 하면 촉진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학습을 이해를 하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수업 효과의 증진에 도움이 될수 있는 수업 과정을 이해한다고 그랬습니다. 수업의 과정, 수업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계획되고,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는가 하는 수업 과정을 전반적인 수업 과정의 이해를 통해서 그 수업을 증진시킨, 수업 효과를 증진시킬 그런 모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교육 심리학의 연구의 한 분야로 이런 수업 과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적응 조력과 부적응 예방이라는 것은 학생이 어떤 상황에서, 학습 상황에서 그 학습을 잘, 학습 환경이랄지 학습의 그 요인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력을 하고 도와주고, 그 다음에 적응을 못 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그 어려움을 방지해주는 그런 방안을 교육 심리학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의 과정, 또제 요인과, 교육에는 여러 가지 과정, 요인들이 있겠죠? 그것과 교육 성과의 객관적인 측정과 평가가 연구 대상입니다. 즉,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인이 어땠을 때그 교육 성과는 또 어떠한가? A를 했을 때 교육 성과, B라는 방법을 했을 때 교육 성과, 이런 것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측정하고 평가하는 그런 것이 교육심리학의 주요 연구 영역의 하나입니다. 다음, 인간을 이해하는 여러 관점이 있는데요. 인간을 이해하는 여러 가지 관점 중에 하나는 신경생물학적 관점입니다. 이건 이제 최신의 그런 개념인데요. 인간이 사고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고, 정서를 가지고 하는 이 모든 그런 것들이 인간의 뇌의 활동의 결과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전에 심리학에서, 예를 들어서 심리학에서 마음을 연구한다, 정신을 연구한다 그럴 때, 과학이 발전되기 이전에는 인간의 마음이나 그런 사고나 정서 이런 것들이 심장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따뜻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나 이제 현대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인간의 모든 이런 사고랄지 행동이랄지 정서 꿈 같은 이런 모든 작용이 뇌의 활동 결과라는 것을 알게 돼 있어서 이제 뇌를 이해함으로써 뇌과학으로 이런 인간을 이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즉, 우리 심리 현상을 이런 생물학적인 요소와 연관지어서 설명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신경생물학적 관점입니다. 우리의 정서 상태랄지, 기억, 사고, 언어 발달, 학습, 심지어 정신장애, 이런 모든 이런 심리적인 현상을 뇌의 활동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생물학적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된 지도 얼마 안 됐을 뿐 아니라 뇌가 너무나도 복잡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 연구 성과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막 시작하는 그런 분야고 앞으로 가장 유망한 그런 인간 이해의 접근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간의 뇌세포가 약 120억 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다양한 시냅스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런 시냅스나 그런 뇌세포의 연결 상태까지를 고려한다고 그러면 120이 아니라 그 10배, 100배, 1000배의 그런 복잡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신경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과학이 점차 발전함에 따라서 인간의 본질적인 그런 이해가 결국 신경생물학적인 관점에 의해서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행동주의적 관점은 이런 교육심리학이 대동된 또는 심리학이 대동된 초기에 인간을 이해를 하려고 그러니까 인간의 그런 정신세계를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인간을 이해하는 것은 인간의 행동을 조사하고 행동의 패턴을 봄으로써 행동에 대한 그런 엄격한 과학적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즉, 인간의 그런 정신세계를 갖다가 그 구조가 어떻고 이런 것을 파악하기보다도 인간의 외적으로 관찰 가능한 그런 행동을 가지고 과학적 연구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즉, 이 사람들은 자아니 무의식이니 하는 요즘 심리학에서 대표적인 그런 개념들이죠. 이건 내면의 가상적 실체입니다. 자아를 볼 수도 없고 관찰할 수도 없죠. 사실 무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내면의 가상적 실체를 갖다가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내적인 것을 근거로 해서 인간을 이해한다, 인간을 설명한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바탕으로 해서 학습의 원리와 법칙을 발견하려고 그랬고, 그리고 어떤 자극을 줬을 때에 바람직한 행동이 나오면은 강화를 통해서 칭찬을 한다거나, 강화를 통해 가지고 학습 행동을 그런 규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연구가 행동주의의 주된 관심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동물 행동과 같이 좀 단순한 그런 행동은 과학적으로 조사도 가능하고 이해도 쉽습니다만은 인간과 같이 이렇게 복잡한 발달된 인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을 이해하는 데는 이게 매우 제한적이라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주의적 관점에서 연구를 한 결과 학습 행동과 관련된 학습 현상, 그다음에 학습 조건, 학습 동기, 이런 학습 이것들과 관련된 학습과 관련된 그런 심리학적인 이해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다음의 관점은 인지적인 관점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어떤 인간의 행동이 나타나는 것, 인간의 여러 가지 심리적인 그런 현상들은 심리적인 현상들은 정신과정이다. 정신과정인데 그 정신과정이 인지라는 것의 구조와 변화로, 인지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마음, 요즘 용어로는 마음의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내 마음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서 어떤 인간의 행동의 근원이 된다는 그런 관점인데요. 이런 연구를 처음 한 사람이 에빙하우스입니다. 에빙하우스라는 것은 인간 학습하고 기억의 관계를 갖다가 실험을 해가지고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지적인 관점은 등장해가지고 행동주의가 굉장히 판을 치니까 거기에 좀 밀려 있었습니다. 사실은 1950년대 이런 행동주의에 밀리다가 1960년, 70년대에 삐아제가 나와서 인지발달 이론을 발전시키고 이걸 보급함에 따라서 인지적인 관점, 인지심리학이 확산이 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 90년대 와서는 정보처리 이론에 의해서, 즉, 인간의 마음을 하나의 컴퓨터의 프로그램처럼 인식하는 그런 정보 처리 이론 덕분에 오늘 아직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관점입니다.
정신의 분석적 관점은 상당히 오래된 그런 접근인데요. 이 대표적인 학자가 프로이트입니다. 프로이트는 이 사람은 이런 심리학을 어떤 관점에서 연구했느냐면은 심리 치료 분야죠. 심리 치료를 하는 그런 관점에서 임상적 접근을 했는데요. 그걸 임상적 접근을 하면서 자기가 유심히 관찰을 해보니까 인간의 행동은 어떤 인간의 무의식이 기본적인 행동의 원인이 된다는 그런 이론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정신분석 이론인데요. 즉, 인간의 무의식 중에 특히 프로이트가 강조한 건 원초적인 성본능, 그 다음에 공격본능,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인 공격본능 때문에 인간의 대부분의 심리적인 그런 사상이 또는 인간의 행동이 나타난다고 또 그걸로 설명할 수 있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무의식보다도 사실은 어떤 의식적으로 뭘 선택하고 의식적으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자기 지시가 인간 행동에 더큰 영향을 미친다고 이것도 무엇을 정신적인 그런 의식 세계를 인간의 행동의 그런 원초적인 원인으로 봤는데 이 사람들은 프로이트가 무의식을 강조한 반면에 이 사람들은 의식을 강조한 입장이 돼서 이것을 신정신 분석학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프로이트는 고전적인 정신분석학법이고요. 전통적인 이런 프로미니 에릭슨 같은 사람은 신정신 분석학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에는 인본주의적 관점입니다. 인본주의적 관점은 우선 뭐에 대항해서 반발해서 나오느냐면은 정신분석학파하고 행동주의학파 이런 사람들 이런 주장에 반대해서 그 대안으로 제시가 됐는데 오늘날 상당히 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관점입니다. 이 대표적인 학자가 메슬로우라는 그런 학자인데요. 이건 왜 그러느냐면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그런 의식 또는 무의식의 세계를 통해서 인간을 이해한다는 그런 좀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얘기 이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행동주의는 매우 제한적으로 인간의 행동을 연구를 해서 인간의 전체를 이해한다는 게 매우 제한적이다. 그래서 이런 정신분석학적 행동주의적인 그런 입장에서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 이해가 적절하지 않고 인간의 행동을 결정짓는 가장 그런 요소가, 중요한 요소는 자기인식, 자아인식.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그 자아인식이고, 그 다음에 자유의지가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가장 주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인간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한다. 그걸 실존주의 심리학에서 그러죠. 인간의 그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인간은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을 권한이 있고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본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실존주의적 심리학에 아주 근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인간 이해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 관점에 의하면은 개인이 자신의 잠재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이런 것을 자아실현 욕구라고 합니다. 그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시켜주도록 도와주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제 교육심리학 같으면 교육에서 그런 것을 해야 된다. 잠재적인 가능성을 자아실현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겠죠.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건 좀 이상적인 생각이고 낭만적인 건꿈 같은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현실성이 좀 적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통합적 관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교육 심리학이나 그 심리학의 학파나 학자가 아닌 그런 입장에서는 교육자로서 이런 심리학의 여러 관점을 볼 때에 그각 관점의 장점을 각 관점에서 우리 마음에 와 닿는 것을 선택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즉, 다양한 관점들을 모두 동원해가지고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관점을 우리는 통합적인 관점을 가져야 되고
그러나 사실은 지금 앞에서 나온 행동주의건 그다음에 인본주의건 앞에서 나온 여러 가지의 인간 이해 관점들을 그런 이론들을 다 통합한다고 해도 인간을 이해하는 완전한 그런 이론적인 바탕이 되지는 못합니다. 물론 다 제한적일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서 우리 교육자는 우선 인간 이해에 관련된 그런 기존의 이론들을 관점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이론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얽매일 필요는 없다. 그러고 인본주의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로 살아있고 움직이는 그 인간 자체를 들여다보려는 그런 노력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다. 따라서 교육자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인간의 이해에 대한 여러 가지 접근법이나 관점들이나 이론들을 파악하고 그 중에서 좀더 바람직한 것을 취사 선택해서 교육의 행동 또는 교육의 과정을 개선하려고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발달 이론입니다. 발달 이론이라는 것은 어린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아이를 거쳐서 청소년을 거쳐서 성인으로 노년으로 이렇게 쭉 커니 커나가는 과정에 발달하죠. 발달하는 건뭐 신체 발달도 있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식적인 발달, 전반적인 인지적인 발달, 또 정의적인 발달, 태도의 발달, 도덕심의 발달, 여러 가지 발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발달을 갖다가 이론적으로 우리 앞에 제시해서 큰 인기를 끈 사람이 여기에는 장 피아제트입니다. 스위스의 대표적인 그런 심리학자인데요. 스위스의 대표적인 심리학자 피아제트는 다음과 같은 인지 발달 이론을 제시를 했습니다. 우선 인간의 인지가 발달하는 것은 인간의 지식이랄지 사고랄지 하는 인지가 발달하는 것은 인간이 자기 주위에 있는 환경과 반응을 해가지고 구성하는 인지 구조가 변하기 때문에 그렇다. 즉, 삐아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면은 우리가 어떤 환경과 반응을 하면은 그 환경에 대해서 우리 머릿속에 그 환경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인지 구조, 이걸 삐아지는 도식이라고 그랬고, 이제 불어나 영어로는 쉐마, 또는 스키마라고 합니다. 쉐마, 스키마. 그게 머리의 인지 구조가 변하는 것이다. 이게 요즘 정보 처리 이론에 의하면은 상당히 간단하게 이해가 될수 있는데 우리 머릿속에 우리 환경을 이해하고 환경을 갖다가 파악하는 그런 머릿속에 프로그램이 생긴다. 그 프로그램에 아래 모듈, 프로그램의 모듈을 갖다가 인지구조 또는 도식이라고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삐아제트는 컴퓨터 이론이 컴퓨터가 일반화되기 훨씬 전에 그런 하나의 추상적인 이론으로서 인지구조를 내세운 것이죠. 그럼 인지 발달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인지 발달은 우선 유전적인 기본적인 자질이 그 환경과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이런 인지가 발달한다. 인지가 발달할 때 삐아제트는 두 가지 그런 과정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동화라는 과정이고 또 하나는 조절이라는 과정입니다. 동화라는 과정은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할때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인지 구조에 의해서 그걸 파악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그 인지 구조를 좀더 풍부하게 하는 그런 과정을 동화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인지 구조 갖고는 그게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면 인지 구조를 변화시켜서 그것을 이해를 할수 있게 하는 걸 갖다 조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동화와 조절 과정이 균형을 이루면서 동화 조절 균형을 이루면서 인지가 발달된다. 전체 인지 구조가 발달하는 것이죠. 인지 구조가 변하고 풍요롭게 되고 양이 늘어나고 질이 변하는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2차 방정식을 배울 때 우리가 앞에서 1차 방정식을 배우면서 방정식이라는 전반적인 그런 걸 예를 했으면은 1차 방정식을 배우고 방정식 전반적인 걸 예를 바탕으로 2차 방정식을 배우는 건좀 쉬웠겠죠? 그걸 동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쉽게 동화를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방정식을 하다가 어떤 뭐 함수랄지 또는 미분적분이랄지 이런 새로운 개념이 나오면은 이미 배운 그런 개념이 약간은 도움이 될망정 이 새로운 것을 갖다가 거기에 동화시키기는 너무나 큰 환경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면 내부에 새로운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새로운 인지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 과정을 조절 과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아제는 이런 과정이 인간의 인지 발달이나 인지를 하는 또는 인지 구조를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이 생물학적인 유기체로서의 끊임없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이다. 이건 능동적인 작용이라고 그랬습니다. 능동적인. 인간은 능동적으로 환경과 반응해서 인지 구조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물론 이제 교육자들이 하는 일은 그 교육 환경을 아동의 인지 발달에 적합한 형태로 구성을 해서 교육을 시킬 그런 의무가 있겠죠? 그럼 피아제는 그 인지 발달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하나가 이런 인지 구조의 변화로 하지만은 그 인지 구조의 특성을 보면은 특성이 몇 가지 나이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변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 0세에서 2세까지 아주 어릴 때 기어 다닐 때 이때는 이제 감각 운동기라는 그런 단계로 이름을 졌고요. 그 다음에 2세에서 7세 이걸 전조작기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그 다음에 7세에서 12세까지는 구체적 조작기, 12세 이후를 형식적 조작기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 나이는 엄격한 건 아니고, 스위스에서 자기가 연구한 그 대상 학생들이 대개 이런 정도의 나이에 이런 단계가 있다는 걸 파악을 했습니다. 스위스 어린이들이 상당히 그런 문화적인 환경이 좋기 때문에 일반 다른 나라에서는 이보다 좀더 늦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조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조작이라는 건 뭐냐면 머릿속에서 어떤 사고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손으로 물체를 조작하듯이 머릿속에서 어떤 사고를 갖다가 조작하는 거, 뭐 사고를 갖다 다루는 거 이걸 갖다가 조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는 구체적인 그런 조작, 이건 형식적인 조작이 가능한 식이고, 이건 조작이 되지 않는 전조작기고, 이건 조작과는 상관이 없는 감각운동기고, 그 다음에 조작기를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이렇게 두 개로 나눈 것입니다. 이걸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먼저 감각운동기는 0세에서 있을 때까지, 이때는 태어나가지고 아동이 할수 있는 것은 아주 제한적이죠. 이때 원초적으로 이 아동들이 세상에 태어날 살수 있는 것은 아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젖을 빠는 무엇이 젖뿐 아니라 모든 뭐 입에 대주면 빠는 그런 쉐마 도식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손에다 뭘 쥐어주면 잡는 움켜주는 그런 도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이제 언어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언어가 발달하면은 책상 하면 앞에 책상이 없어도 책상이라는 걸 떠올려가지고 그것을 머릿속에서 그려내지만은 이때는 그런 언어 발달이 없어서 책상이라는 말을 들어도 그 책상이라는 걸 연상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어린 나이에는 어떤 사물이 존재할 때 눈에 보일 때는 그게 존재해도 그것이 자기 눈에서 떠나면은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그런 인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것이 내가 조금 전에 만진 그 장난감이 나중에도 있을 것이라는 걸 항구성이라고 합니다. 어릴 때는 너무 어릴 때는 그것이 내가 가지고 놀 때는 만질 때는 있었지만은 감각적으로 가지고 그걸 놀 때는 있었지만은 그게 없어지면 내 눈에서 사라지면은 내 시야 손에서 사라지면은 그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이제 2세에 가까워지면은 그런 것이 존재한다는 개념이 발달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조작기에는 이때는 제일 특색이 2세에서 7세. 특히 4세에서 7세가 인간의 언어 발달이 가장 왕성한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어른보다도 훨씬 더 언어 발달할 수 있어서 이때는
2개국 아니라 3개국, 4개국어를 가르쳐도 학생들이 큰 어려움이 없이 소화시켜 나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의 특성은 조작을 못 하는데, 이 조작을 못 하는 건 불가역성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네모진 도형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 도형을 갖다가 잡아당겨 가지고 정사각형이 직사각형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이게 정사각형인지 인식을 하고 이게 직사각형인지 인식을 하지만은 이한 가로를 줄이고 세로를 늘리면 이게 도로 정사각형이 될 거라 이렇게 가역적 다시 돌아갈 거라는 그런 생각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불가역적인 그런 사고를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고를 한다. 아동들이 놀때 보면은, 2살이나 7살 아들이 놀때 보면은, 애들하고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저 자신하고 대화를 하고, 지 스스로, 자기 자신이 중심이 돼서 모든 환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걸 전조작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구체적 조작기에서는, 이제 논리적 사고가 가능하고 가역성을 획득한다는 건 예를 들어 우유를 갖다가 하나는 가늘고 긴 컵에 담고 하나는 높고 낮은 컵에 담으면은 물론 높고 낮은 컵 넓은 컵에 담으면은 아래 조금밖에 안 깔리겠죠? 그다음에 좁은 컵에 담으면은 위에까지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도 이 컵과 이 컵에 들은 우유의 양이 같을 수 있다. 이것을 좁은 컵에 담은 우유를 갖다가 넓은 컵으로 옮기면은 그 높이가 낮아진다는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구체적인 사물을 대상으로 우유랄지 주스랄지 이런 구체적인 사물을 대상으로 그 가역성을 획득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아주 복잡해지죠. 복잡한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사회 사고가 사회화된 데는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 일단 일사 자기가 사회화를 하기에 적절한 그런 형태로 발전이 되는 그런 단계가 구체적 조작기입니다. 이제 형식적 조작기는 모든 지적 활동이 다 발달하는 것입니다. 지적 활동이 예를 들어서 아까는 눈에 보이는 그런 우유, 그것을 가지고 조작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곱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나누는 것을 도입하면은, 곱하는 것이 상쇄가 된다. 더하는 거에다가 빼는 걸 더하면은, 더한 것이 상쇄된다. 이렇게 추상적인 숫자나 이런 걸 가지고도 그런 조작을 할 수가 있고, 어떤 인과관계, A라는 것이 있으면 그 뒤에 B가 따라온다는 그런 인과관계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고, 인과관계 이해 인식을 하니까 가설연역적인 것. 가설연역적인이라는 것은 어떤 가설을 바탕으로 해서 그 가설이 맞다면 어떤 결과가 얻어질 것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추상적인 것을 다룰 수 있고, 명제적인 것, 말로 된 것을 조작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조합의 사고, 어떤 세 개를 갖다가 놓고 이것을 갖다 섞는다고 그러면은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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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도 있고 A와 B, B와 C, AC 또 전체 ABC 이렇게 여러 가지 조합을 할수 있는 그런 사고가 구체적인 조작기에는 그런 사고가 예를 들어서 구슬 같은 것을 놓고 구슬을 갖고 하나, 둘, 세개 이렇게 조합할 수가 있는 그런 것이 구체적 조작기 단계고요. 형식적 조작기에는 이런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눈 감고도 숫자를 가지고 그런 조작을 할수 있는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인지 발달 못지않게 도덕 발달이 중요하죠. 도덕 발달의 그런 이론은 이런 인지 발달 이론에 사실은 영향을 받아가고 이것도 단계를 거친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각 단계마다 그 판단의 구조가 아주 정량뿐만 아니라 정성적으로 다른 그런 구조를 갖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 도덕 발달이라는 것은 사회화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래서 사회화되어 가는데 좀더 성숙한 그런 인간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이런 도덕의 발달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것도 인지 발달이 어떤 발달 단계를 거쳐서 양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질적인 변화를 겪는다고 했는데, 피아제가 그런 인지 발달 이론을 내놨죠.
콜버그라는 그런 학자는 피아제 인지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 확장을 해가지고 도덕 발달도 마찬가지다. 도덕 발달도 그런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변화를 거치는 그런 단계에 따라서 단계적인 발전을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고 피아제도 그랬고 콜버그도 그렇고 이 발달 단계를 어떻게 생각했느냐면은 발달 단계의 순서는 누구나 동일하다. 앞에서 감각 운동기, 그 다음에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그 네 단계가 있다고 그러면 앞에 단계를 거쳐야 다음 단계의 발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전조작기에서 구체적 조작기 안 거치고 형식적 조작기로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거치고 동일한 순서에 따라서 그런 발달이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단계가 되면 그 판단이 특수한 상황에 해당되는 것이나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은 어떤 단계에는 그 단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들을 갖다가 모아서 같이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이론적인 구조를 가진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쉐마가 있다, 도식이 있다 그러면 그 쉐마 도식이 모든 구체적인 사항에 다 적용이 된다고 그러면은 엄청난 많은 쉐마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않고 일반적인 그런 쉐마, 그다음에 인지 구조가 있어서 그 인지 구조는 예를 들어서 도덕에서 배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 관한 인지 구조 같으면은 그것은 배려와 관련된 여러 특수 상황을 다 커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콜버그의 도덕 발달 단계 그런 이론은 어떤 것이 있는가? 콜버그는 이 도덕 발달 단계를 갖다가 세 가지 수준으로 나누고 그 세 가지 수준을 갖다가 두 개씩에서 여섯 개의 그런 단계를 주장했습니다. 콜버그는 그 세 가지의 주요 단계를 갖다가 우선 인습 이전 수준, 인습 수준, 인습 이후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인습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에 내려온 그런 관습이죠. 전에 내려온 관습에 따라서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대다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수준의 그런 도덕 발달 단계를 인습 수준이라고 그랬고요. 이건 그 이전에 더 본질적이고 원초적인 거 어릴 때 발달하는 그런 것을 인습 이전 수준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성인이 돼서 잘 발달한 그런 도덕 발달의 그런 상태가 됐을 때를 인습 이후 수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인습 이전 수준은 제일 먼저 도덕적인 발달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제1단계는 벌 복종에 의한 도덕성의 단계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는 자기가 어떤 일을 했을 때에 벌을 받으면은 그것은 아 이것은 도덕적인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벌을 받지 않으면은 이건 도덕적인 일이구나 행위구나 이런 발달을 한다는 것이 제1단계의 벌이나 복종에 의한 그런 도덕성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바람직하지 못한 일을 했는데도 벌을 안 받으면은 그것이 도덕적인 것으로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2단계는 욕구 충족 수단으로서의 도덕성입니다. 욕구 충족.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자 했을 때 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또는 다른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바람직한 그런 도덕적인 행위라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제3단계는 대인관계의 조화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좋아하면, 기분이 좋으면, 그것은 도덕적인 거라고.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갔다가 딴짓 않고 일찍 돌아오니까 우리 부모가 좋아한다. 그래서 자기는 일찍 귀가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일찍 귀가를 하는 것이 도덕적인 행동이고 그것을 그런 행동을 학습하게 발달 그런 도덕을 발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우리의 도덕적 발달 단계 가장 보편적인 단계는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그런 도덕 단계입니다. 우리 일반 모든 대중들이 대체적으로 보편적으로 어떤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것이 도덕적인 것이고 법과 질서를 준수하지 않으면 도덕적이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단계 이런 것을 갖다가 4단계 법과 질서 준수하는 그런 도덕적 단계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좀
성인이 돼서 이런 것을 떠나서 법과 질서 또는 대인관계 이런 뭐 구체적인 걸 떠나서 우리의 도덕이라는 것은 사회 계약의 일부다 이렇게 좀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생각할 수 있는 단계. 이것이 사회 계약으로서의 도덕 단계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제일 높은 단계는 보편적인 도덕 원리에 대해서 그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도덕에 대한 관념을 갖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의적인 것, 정의란 무엇인가, 평등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존엄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자기 관점을 갖고 거기에 적합하면은 이건 도덕적인 것이고 거기에 적합하지 않으면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높은 수준의 그런 도덕적 단계지만은 정의, 평등, 인간 존엄성에 대한 그런 관점은 매우 추상적이고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죠. 따라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는 독특한 다른 그런 정의, 평등, 인간 존엄성에 대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하고 부딪힐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모든 사람과 잘 지낼 수도 있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지적 발달, 그다음에 인지적인 발달, 그다음에 도덕 발달에 이어서 이제 성격 발달, 인간의 성격은 어떻게 발달하는가 하는 그런 이론인데 이 이론을 제일 많이 연구한 사람이 에릭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릭슨은 우리 성격이라는 거, 성격인데 특히 개성, 개인적인 성격, 그런 개인적인 성격은 개성은 우선 제일 처음에 선천적인 소질에 따라 다르죠. 내가 어떤 부모에서 태어나느냐, 그 유전적인 요소에 따라 다르고, 또 환경에 따라서, 똑같은 쌍둥이도 환경이 다르면은 그런 개성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런 유전과 환경의 영향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그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성격이 발달하는 것은 어떤 공통적인 단계에 의해서 발달한다. 차이는 있다. 그러나 그 차이를 나타내는 그 발달은 아까 말한 피아제랄지, 그 다음에 콜버그의 인지 발달 또는 도덕 발달과 같이 어떤 단계에 따라서, 단계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고 에릭슨 생각에는 그 단계마다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성인은 성인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그 단계마다, 단계에서 해결해야 될 어떤 과제들이 있는데, 이것이 잘, 그 과제를 잘 해결하면은, 좋은 인품의 소유자가 되고, 그게 잘 되지 못하면은, 문제가 있는 성격이, 나타날 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각 단계마다 잘 됐을 때잘 되면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잘못되면은 뭔 성격이 되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두 가지 요소, 정반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에릭슨의 사회 심리적인 발달 단계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에릭슨은 이 성격 발달을 사회심리적 발달이라고 그랬는데, 왜냐면은 그 성격이 일종의 사회화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릭슨은 이 사회심리적 발달 단계를 8단계로 나누었는데요. 그 중에 4단계가 이거고, 또 밑에서 4단계를 설명할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우선 어머니하고 처음에 관계를 갖게 되죠. 어머니와 관계를 갖게 되는데 어머니와 그 관계가 어머니의 행동이 자기가 생각에 신뢰감이 있다고 그러면은 자기가 배가 고플 때는 언제나 젖을 주고 그다음에 뭐 쉬하라면 언제나 갈아주고 이렇게 신뢰감 있는 그런 외부 환경이 자기한테 조성이 될 때는 신뢰성 있는 신뢰하는 그런 성격이 발달되지만은 자기가 배고플 때 어떤 때는 젖을 줬다 어떤 때는 안 줬다 어떤 어머니의 행동이 자기가 신뢰감을 줄수 없게 그렇게 할때그 어린아이는 불신하는 그런 성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 2, 3세는 자율성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율성의 그런 과제,
자율성의 이런 단계인데, 자율성의 단계에서는 자기가 기어가서 앞에 있는 장난감을 쥐어보려고 그러고, 스스로 뭘 이렇게 해보려고 그럴 때에, 부모가 그것을 갖다 소리 지르고 못하게 한다거나 자꾸 하면은 수치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고, 이런 자율성이 저해가 된다는 걸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4살, 5살 때는 이제 주도성대라고 그러는데, 단계라고 그러는데, 주도성이라는 것은, 4살, 5살이면 친구들끼리 어울리기 시작하죠? 어울리기 시작할 때, 이게 각자 자기가 주도적으로 뭘 해보려고 할 때에, 그것도 주도적으로 하는 것을 격려받고 칭찬받고 오면은,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그런 성격이 생기지만은, 그것을 못하게 할 때, 그 아동은 죄책감이 팽배해진다는 겁니다. 주도성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6 내지 11세 때는 이제 뭐 초등학교 학교 다닐 때죠? 학교 다닐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공부를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친구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게 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때는 공부를 잘하고 그런 사회적 기술을 배우고 하려면은 아주 부지런히 해야 되겠죠? 부지런히 해가지고, 이런 부지런히 하는 것이 근면성이 제대로 확보가 되면은 이때 성공을 하고, 근면은 그런 성격이 되지만은, 이게 근면성이 확보가 안 돼서 성적도 나쁘고 그다음에 애들과 잘 어울리도 못하면은 열등감이 조성이 되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다음 단계는 이제 청년기가 되면은 이제 고등학교에 가고 대학교에 가면서 자아정체감을 형성해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내가 갈 방향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아정체감을 가지고 자아정체성을 확립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확립이 되지 않으면은 자기 역할을 갖다가 제대로 인식을 못 해가지고 역할이 혼미해지고 인생의 방향 결정을 잘 못하는 그런 성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아정체감을 가지면은 자기 생애 방향 결정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성년 전기라는 건 이제 결혼을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면은 우선 이때 아주 중요한 것은 결혼을 해가지고 배우자를 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기 직장에 나가서 직장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시작하는 것인데, 이때 소위 자기 배우자나 자기 주변에 있는 동료들하고 친밀감을 잘 구성하면은, 잘 친하게 잘 지낼 수 있으면은, 그런 친밀한 그런 성격을 갖게 되는데, 이때 맨날 부부 간에 싸움이 나오고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못하면은 고립감이 커지는 고립한 성격을, 고립되는 고독한 그런 성격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성인 중인 경기가 되면은 이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자녀를 육성하는 거죠. 자녀를 육성하고 사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아가지고 아래 사람들을 다룬다거나 또는 사회에 중대한 직책을 맡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생산성을 키우는 겁니다. 자녀를 양육 관대할지 그 다음에 사회 역할을 한다 할지 하면서 생산성을 키워야 되는데, 그게 잘 되면은 생산성 있는 그런 생산적인 성격을 갖게 되지만은, 그게 잘 못하게 되면은 이런 정체감, 나는 왜 이렇게 잘 따라가지 못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뒤처지는가 하는 그런 성격을 마음가짐을 갖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성년 후기가 되면은 이제 50대, 60대를 지나서 70, 60대, 70대가 되면은 성년 후기가 되죠. 후기가 되면은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모든 게 약해지죠. 그때 이제 인생을 되돌아보고 통합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이렇게 반성되고 뒤돌아보는데, 그때의 통합성을 생각할 때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그래, 뭐, 이 정도면 난잘 살았어. 열심히 살았어. 성공적인 인생이야. 이렇게 하면은 그런 긍정적인, 성공적인, 그런 성격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게 안 되면은, 아이고,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인생에, 그런 절망감을 가는, 절망하는 그런 성격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결국 인생 철학과 관련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에릭스는
인간의 성격을 여덟 가지의 그런 단계를 거쳐서 그 단계마다 자기가 해결해야 될 주요 과업을 가지고 있고, 그 과업에서 그 과업을 잘 해결했을 때와 잘못 해결했을 때 각각 어떤 성격이 구성이 되는가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학습에 아주 중요한 그런 이론 가운데 하나가 지능 이론이 있습니다. 지능이라는 게 무엇이냐? 지능을 보는 관점은 여러 가지입니다. 지능은 적응 능력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거나 또는 새로운 학습을 하거나 모든 행동에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새로운 사태가 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를 못했어요. 앞에서는 지금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지금 처음 타본다 그러면은 그 지하철을 타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죠. 어디로 가야 되는지, 표는 어떻게 사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거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 새로운 상황이 생길 때 이미 자기가 버스를 타고 다녔다고 그러면 그런 버스를 타고 다닌 그런 상황에 그런 지능을 가지고 거기에서 얻어진 지능을 가지고 이런 것을 적용을 해서 일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학습 능력이다. 그러니까 지능이 높은 사람은 교육을 많이 잘 받을 수 있고 지능이 낮은 사람은 교육을 받는 한계가 있고 늦게 받을 수 있고 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학습 능력뿐만 아니라 학습한 것을 갖다가 어떤 적용할 때 구체적인 사실에 적용할 때 관련된 능력이다. 자기가 수학을 배웠어도 연산을 배우고 뭐다 배웠어도 일상생활에서 돈 계산할 때 그걸 잘 못한다고 그러면은 그건 지능이 떨어지는 것이죠. 학습 능력, 연산을 배우는 거, 곱하기 나누기를 배우는 것도 하나의 지능과 관련된 거지만, 그것을 구체적인 상황에다 적용시키는 거, 관련시키는 것도 지능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더 종합해가지고, 학습에 대한 재능. 저는 학습을 잘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다음에 적응을 잘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기억을 잘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문제를 잘 해결하는데,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잘 적용하는가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능이라는 것은 학습을 잘할 수 있는가 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그 학습한 것을 응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더더욱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다가 지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능을 보는 그런 어떤 관점을 이론에 따라서, 학자들의 이론에 따라서 여기까지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자는, 지능이라는 건 여러 과제에 대한 수행 능력이다. 지능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일을 할수 있는, 일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수행 능력이라고 보는 관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지능은 어떤 인간의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어떤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은 측정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능에 대한 그런 관점이 이제 발달되는 겁니다. 즉 어떤 인간이 뭔 일을 할 때에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을 지능이라고 그러고 그 지능은 어떤 것을 측정해서 지능이 있는가 없는가를 갖다가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지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지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학문 분야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생각합니다. 모든 학자들이, 모든 분야의 학자들이 지능에 대해서 다 의견, 합치된 의견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육자는 학습하는 능력이라는 데 중점을 두고요. 지능이란 뭐냐? 교육자는 학습을 잘할수 있는 능력이다. 생물학자는 자기 주위 환경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가 하는 것이 지능이다. 심리학자는 어떤 관계를 추론하는, 인과관계랄지, 상관관계랄지, 이런 관계를 추론하는 능력이라고 보고요. 컴퓨터과학자는 정보처리 능력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지능이라는 건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인데,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능력, 무언가를 잘하는 능력, 무언가를 학습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인데, 지능을 다루는 그 주체에 따라서 교육자는 학습, 생물학자는 적응, 심리학자는 관계, 컴퓨터자는 정보, 이런 관점으로 지능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능의 이론이 하나의 발전된 형태고, 지능을 보는 관점들이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지능을 이제 정의한 학자들의 정의를 몇 개를 살펴보겠는데요. 지능하면은 여러분, 비네, 지능검사가 생각이 나죠? 지능검사의 제일 초기적인 것이 비네 검사인데, 비네는 프랑스 정부로부터 뭘 요청을 받았냐면은, 프랑스 학생들이 학습을 잘하는 학생과 학습을 못하는 학생들을 딱 구별을 좀 해달라고는 그런, 구별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해달라고는 그런 프랑스 정부의 요구를 받고 개발한 것이 이런 지능이라는 개념이고, 지능을 측정하는 지능검사입니다. 그래서, 비네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지능이라는 것은 우리 인지과정, 머릿속에서 이런 사고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떤 기본이 되는 그런 능력이 지능이다. 그런데 그런 것은 뭐가 있느냐? 이해력이니, 논리력, 추리력, 기억력. 그러니까 기억을 잘하고, 이해를 잘하고, 논리를 잘하고, 추리를 잘하는 그런 능력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지능 검사를 통해서 재려고 했고요. 그런데 이 지능은 그냥 독자적으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동기, 하려고 하는 의지, 그 가지고 있는 성격, 외향성이냐, 내향성이냐, 그 다음에 어떤 판단을 하느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행동과 유형과, 행동 유형과 관계가 있다, 깊다. 그래, 지능이라고 해서 아무 모든 것과 동떨어진 그런 독립된 특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다른 행동과 연관돼서 지능을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을 가졌습니다. 터만은 지능은 추상적 사상을 다루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은 뭐다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잘하는데 결국 추상적인 것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지능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고요. 웩슬러도 비네 검사 못지않게 널리 알려진 웩슬러 검사가 있는데, 지능 검사가 있는데, 이런 지능 이론을 발달시킨 사람입니다. 지능 이론을 발달시킨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지능은 개인이 자기 목적에 맞게 행동하라고. 목적은 A인데 행동은 A와 동떨어진 걸 한다고 하면 지능이 없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합리적으로. 그 다음에 자기 주위의 환경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종합적인 능력, 행동과 사고와 처리, 그런 능력을 갖다가 지능이라고 했고, 그래서 여기에 웩슬러는 이런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행동을 처리하는 능력, 이것도 지능검사에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스페어만은 어떤 한 분야의 머리가 좋은 사람은 다른 분야에도 머리가 좋을 것이다. 그건 뭐냐면은 어떤 머리가 좋다고 하는 것은 뭔가 공통적인 그런 지능의 요소가 있다. 그래서 하나를 잘하는 학생은 다른 것도 잘한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어떤 건 일부 부분적으로 그렇죠. 되게 하나를 잘하면 다른 것도 잘할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은 음악을 잘한다고 그래서 체육을 잘하거나 그 다음에 작문을 잘하거나 꼭 그렇게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지능 이론이 여러 개로 분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지능의 구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능의 구조는 자 지능을 이루고 있는 그 요소가 몇 개냐 하는 것인데 그 요소가 지능이 단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없습니다. 지능이 적어도 공통되는 그런 요소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해력, 추리력, 분석력 같은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다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골프를 잘하는 사람은 골프에 관한 특수한 지능이 있는 것이고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그림을 그리는 것에 대한 특수한 지능이 있다고 해서 그걸 이어인설이라고 합니다. 이어인설이라는 건 일반 지능, 모든 지적 작업에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일반 지능이 있고 그 다음에 특수지능, 각각 구별되는 특별한 각 사업의 각 과제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수학 공부를 한다든지 또는 공부하는 것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고 수학을 잘하면 영어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 일반 지능의 요소입니다. 그러나 수학을 잘한다고 해서 영어를 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특수지능의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다요인설이라는 것은 요인이 여러 개다. 이렇게 뭐 일반 지능이 있고 특수 지능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인데
인간의 지능을 갖다가 굴라교소 특수요인으로 존재한다. 굴라교소라는 건 아까 한 가지 공통요소라고 그랬죠? 그런 일반 지능, G라고 그러는데, G-factor, general 하는 G-factor라고 그러는데, 그거 못지않게 몇 가지, 일반 지능이 몇 가지 그룹으로, 군으로, 그룹으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특수지능은 특수, 이런 요인이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런 일반 지능이 몇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졌다, 몇 가지 요소로 나누어졌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 공간. 쌓기 같은 걸 잘하는 사람 있죠? 지각, 수, 언어, 언어의 유창성, 기억, 추리. 이렇게 일곱 가지 요인이 있어가지고, 이런 요인들을 갖다 기본 정신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본 정신 능력을 다 합해서 이 요인설에서는 그걸 일반 지능이라고 그랬고요. 다요인설에서는 이게 나눠져 있다. 사람마다 어떤 애는 수 요인이 아주 발달해 있는데 언어는 발달이 안돼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요인의 그런 수를 늘려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이런 지능은 평가에 의해서 검사에서 측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일 최초의 그런 지능 검사는 1905년 비네하고 사이먼이 개발한 그런 검사입니다. 이때는 학습 부진화를 가려내는데 그런 검사의 목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미국에 와서 이제 스탠포드 비네 검사라고 그래서 이 비네 검사를 발전시켜서 언어 중심으로 개인 지능 검사를 스탠포드 비네 검사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이때 지능 지수라는 걸 개발했는데 지능 지수라는 것은 생활 연령입니다. 생활 연령분의 정신 연령. 내 나이가 실제적으로는 몇 년생이니까 얼마 하겠죠? 그러나 걔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자기 나이보다 더 높은 그런 수준의 것을 해결하면은 생활 연령보다 정신 연령이 높아서 거기다 100을 곱했으니까 지능 지수가 100보다 높을 것이고 자기 나이만큼 그런 정신 연령이 안 되면은 100보다 낮을 것이고는 IQ라는 개념을 Intelligence Quotient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고요. 나중에 웩슬러는 두 가지 개선을 했는데 하나는 이런 스탠포드 비네 검사가 너무나 언어 중심으로 돼 있다. 언어 중심으로 돼 있으니까 그 언어 중심의 검사와 그다음에 동작성, 행동을 할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하는 그런 검사를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고 이것을 갖다가 IQ 편차를 도입해서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이 있으면 IQ가 내가 얼마 정도가 되면은 우리 전체 사람 중에서 어느 정도에 속하는가 하는 그 편차의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따라서 웨슬러는 IQ가 100이면은 딱 중간이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하나만큼 더 가면은 표준 편차가 15라고 그랬는데 115라고 그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115. 그러니까 115에서 85 사이에 예를 들어서 3분의 2의 그런 학생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노멀 디스트리뷰션 정규 분포 곡선에서 이 표준 편차에 따라서 몇 퍼센트가 속하는가를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 정신 연령과 생활 연령을 가지고 지능 지수를 개발한 스탠퍼드 비네 검사에다가 편차의 개념을 도입해서 내가 상대적으로 내가 나와 같은 그런 또래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 지능이 높은가 하는 것을 알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능을 나중에 좀 보니까요. 지능이 그렇게 어떤 G 팩터, 일반 지능이 있고 그다음에 일곱 가지 기본 지능이 있는 게 아니라 지능은 여러 가지 자기의 그런 분야에 따라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다원적인 또는 다중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하버드대학교 가드너가 그런 주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걸 가드너의 다원적 지능, 간단하게는 다중 지능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Multiple Intelligence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과거의 지능들은 대개 두 가지, 언어나 수학 또는 논리 또는 공간 지각, 언어 지각, 아까 일곱 개 기본 그런 것에 따라서 이런 것이 좋으면은 다방면에 머리가 좋다. 다방면에 것을 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그런 영역들이 사실은 독립적이기 때문에
한 가지를 못하더라도 다른 영역에 그런 지능이 더 좋을 수가 있다. 그래서 지능이라는 건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독립된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 앞에는 그런 지능을 갖다가 이런 서로 연관되고 공통적인 그런 요소라고 그랬죠. 이건 이제 독립된 요소로 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능의 영역을 몇 가지로 나누는데, 제일 처음에는 제목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언어지능. 말잘 오고, 말잘 이해하고, 글잘 쓰고 하는 그런.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정치가가 되거나, 극작가가 되거나, 뭐 기자가 되거나 하면은 좋겠죠? 자기 재능에 따라서, 지능에 따라서 미래의 직업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논리수학적인 지능이 좋은 사람들은 수사용을 잘하고 추론을 잘하는. 수학자나 과학자들이 이런 지능이 있으면 좋겠죠? 공간적인 지각, 시각적 공간적 세계를 잘 지각하는. 시공간 뭡니까? 건축가랄지, 예술가 같은 사람들이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신체 운동적, 운동 잘하는 사람들이, 배우 또는 운동선수들을. 그 다음에 음악적 지능은 음악 잘하는 사람들이고요. 대인관계, 이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의 기분이랄지 의도를 잘 파악하고,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의 의도나 동기나 정서를 잘 파악하는 사람들은 상담을 잘할 수도 있고 경영을 잘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내성지능은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는. 사실 뭐 남을 잘 안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알아보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그런 생각을 잘 표현하고 하는 능력, 이런 것은 이제 교사랄지, 정치가랄지, 카운슬러랄지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 내성, introspect 하는 그런 능력을 얘기를 하고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자기 자신을 파악하는 능력이고요. 그 다음에 자연을 탐구할 수 있는 능력. 어떤 생존을 위해서 자연에 적응할 때 어떤 잘 감각을 사용해서 잘 적응하고 어떤 자연 환경에 잘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적응 능력을 이건 이제 과학자나 식물학자, 지질학자 이런 사람들은 자연 탐구를 잘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실전 능력 이런 철학이나 영적인 문제, 영적인 분야에 재능 있는 사람들을 철학자나 종교적 지도자한테 필요한 그런 재능입니다. 지능입니다. 또 스턴버그라는 예일대학 교수는 삼원지능이라는 것, 삼원이라는 건세 가지 요인, 세 가지의 원천적 요인이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지능은 세 가지의 영역, 그런 요인으로 구분이 된다. 그걸 갖다가 분석적 지능, 창의적 지능, 실제적 지능, 그런 세 가지 원천적인 요소로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요. 분석적 지능은 일반 지능 검사에서 다루는 그런 내용인데요. 창의적 지능은 그런 우리가 어떤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은 이런 일반적인 지능뿐만 아니라 어떤 새로운 맥락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창의적인 지능이 추가로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 다음에 분석 지능하고 창의적 지능만 있다고 해서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지능, 즉 일상생활 문제에서 사회적 상황을 잘 고려해가지고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그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특별한 어떤 지식과 기술이 관련된 능력. 그래 자기가 어떤 문제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항공기에 대한 문제를 지금까지 다뤄왔다고 그러면은 나중에 그 항공기와 관련된 문제는 잘 풀겠죠. 거기에 관련된 지식이나 기술이 많이 쌓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적인 행동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런 능력이 결국 지능인데 그때 필요한 능력이 지능인데 그것은 환경적인 맥락, 그 문제가 발생되는 어떤 환경에서 발생되느냐, 그다음에 자기가 사전에 학습은 지식이 무엇이냐, 그러고 그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그 인지 과정, 예를 들어서 새로운 상황에서 적절하게 해석 안 될지, 중요한 정보와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분류한 될지, 아, 이건 필요 없어. 이게 중요해. 아, 이걸로 해결해야겠다. 그 다음에 다른 과제들과의 관계성 파악을, 아, 이건 그 전에 내가 해결한 것과 어떻게 연관되는 거구나. 피드백, 아, 이건 안 되네. 다시 해봐야지. 이런 여러 가지 인기 과정에 따라서 학생들이 행동하는 그런 능력이 달라진다는 것을 이 삼원지능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성지능이라고 해서 요즘 감성지능, 정서지능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감성지능, 이제 골머인이라는 사람이, 골머인이라는 학자가 최근에 얘기한 건데요. 어떤 인간이 그런 성공을 할수 있는 그런 요인은 그런 IQ가 높은 사람이 성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이런 정서지능, 감성지능이 있는 더 높은 사람이 성공 가능성이 더 높다고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이걸 emotional intelligence, 정서지능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정서지능을 가지고 이제 IQ같이 EQ, emotional quotient라는 그런 개념을 셀로비하고 메이어가 이제 도입을 했고요. 이게 감성지능이죠. 인상, 감성지능. 이것은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사회지능의 한 요소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 사회지능이라는 것은 손다이크가 주장하는 그런 사회적 지능인데요. 손다이크는 지능을 뭐라고 생각했느냐면은 자신과 타인의 내부 상태, 동기, 행동을 인식한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알고 그 다음에 그 정보의 기초에서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이걸 일종의 사회적 지능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회적 지능 그것을 바로 셀로비오 메이는 이런 감성 지능은 사회적 지능의 일부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자신과 타인의 감정과 정서를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그랬죠? 똑같죠? 그것들을 차이를 변별하여 생각하고 행동할 때 정서적인 정보를 활용할 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지능 가운데 정서에 관련된 것을 갖다가 정서지능, 감성지능이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럼 이 감성지능은 손다이크의 사회적인 지능, 또 가드너의 개인지능, 개인지능, 아까 대인관계랄지 내성지능 같은 거, 그 다음에 스턴버그의 실제지능, 맥락적인 요소와 같다. 그래서 이 감성지능은 상당히 다양한 것을 포괄해서 요즘 머리가 명철한 사람보다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더 성공한다고는 그런 주장이 아주 설득력 있게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서지능의 역할이고 감성지능의 역할입니다. 다음에 창의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죠. 현대에 와서. 왜 그러냐면은 많은 그런 인간의 지식을 저장하고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은 사람보다도 컴퓨터가 훨씬 잘합니다. 훨씬 잘하기 때문에 이런 기계적인 일 또는 조작적인 일은 컴퓨터한테 맡기고 인간은 좀더 창의적인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창의성이 강조가 됩니다. 그럼 창의성이라는 뭐냐면은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사고를 할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 새로운 사고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유창하고 독창성이 있고 유연해야 된다. 다른 사람과 달라야 된다. 그리고 아주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융통성이 있고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런 창의성이 우수한 사람들의 이런 특성을 보니까 유창성, 독창성, 유연성 못지않게 어떻게 독자적이고 개인적이다. 그리고 타인의 요구나 기대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 그럼 창의성 있는 사람을 만들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 환경을 줘야 되겠죠. 그리고 창의성 있는 사람은 정열적이고 그 다음에 내향적이더라. 외향적이 아니고 그 다음에 개방적이다. 개방적이고 정열적이고 내향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창의성이 높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럼 창의성을 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을 갖다가 열 가지를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많은 경험을 하게 하라.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라.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장면에 도달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원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러고 비범한 질문 아이디어가 창의성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심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솔선해서 스스로 올수 있게 기회를 마련해주고 압력, 스트레스는 모든 것에 방해가 되는데 창의성에도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추라는 건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사고에 대해서 되돌아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줘야 되고 개인차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장애인 학생들은 아주 뭘 질서 있게 뭘 하는 게 아니라 좀 무질서 속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걸 인정을 해줘야 되고요. 어떤 어린이가 어떤 아이디어, 이게 창의성과 관련된 거고, 어떤 아이들이 원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다고 그러면 그 아이디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서 기반을 닦아주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창의적 행동 모형을 제시해주는, 창의적인 사람이랄지, 창의적인 그런 사례랄지, 그런 걸 잘 제시해주면은 창의성 개발과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아개념이 상당히 교육심리학에서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자아개념을 갖다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경험적 자아고, 그 다음에 순수한 자아인데요. 자아를 이건 넓게 보는 그런 관점입니다. 자아란 무엇이냐? 내 것이라고는 모든 걸 다 자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몸 자체, 내 생각, 그 다음에 내 성격, 내가 가지고 있는 일, 내가 하는 일, 내 명예, 이 모든 것이 자아다. 자기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이 자아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건 뭐,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뭐 정의를 하면은 정의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교육심리학이나 이런 데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히려 순수한 자입니다. 뭐냐면은, 인지하는 자, 사고하는 자로서의 그 순수한 자는 의식의 주체, 내 의식의 주체를 갖다가 내 자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식하는 주체를 갖다가. 따라서 이런 의식하는 주체는 어떻게 되면 긍정적이고 능동적이고 협동적인 그런 성격을 갖는 그런 의식의 주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취동기. 성취동기는 학생들이 학습을 하거나 또는 학습 아니라도 모든 일을 할 때에 성취동기가 준비된, 갖춘 학생들이 더 성공적으로 이룰 가능성이 많죠. 따라서 이런 성공적인 행위와 학습을 위해서 성취동기가 무엇이고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즉 성취동기라는 것은 어떤 도전적인 과제를 해서 만족하는 것, 아주 쉬운 것을 해가지고는 그런 성취동기를 통해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죠. 좀 어렵고 힘든 걸 했을 때 그런 만족감을 얻을 수가 있고요. 이게 성취동기는 다 개인차가 물론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인간은 다 성취동기가 있죠. 왜 그러냐면 나름대로 인생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성취동기는 모든 인간한테 다 기본적으로 갖춰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만족감을 주는 것을 설정하여 목표 수준에 도달할 때,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특히 이런 것들이 가장 그런 성취동기 유발을 잘 하는데요. 아주 쉬운 일은 해봤자 그냥 뭐 만족감이 없는 그런 것은 성취동기를 촉구시키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목표 수준에 도달할 때 인생이 음유하게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학습을 시킬 때도 성취동기의 관점에서는 다 알아서 쉬운 거, 예를 들어서 지금 덧셈을 배우는데 이미 알아서 한 걸 또 문제를 풀어보고 또 풀어보고 또 풀어보고 하는 거, 이건 성취동기가 없죠. 그래서 지금 덧셈 연습 보고 있는 학생인데 곱셈을 자꾸 줘갖고 이건 뭐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걔는 성취동기를 갖다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취동기가 개발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덧셈을 할 때 지금까지는 한 자릿수 더하기 한 자릿수를 했는데 이제 두 자릿수 더하기 한 자릿수를 하고 그 다음에 세 자릿수 더하기 한 자릿수, 좀씩 좀 더 도전적인 그런 과제를 둬가지고 성취동기가 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취동기가 높은 사람의 그런 행동 특성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성취동기가 높은 사람을 만들려고 그러면 이 행동 특성을 잘 관찰하고 그런 걸 갖도록 해야 되겠죠? 첫째는 과업지향성, 뭔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간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모험심이 있어야 되고,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정력적이고 혁신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고, 자기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결과에 대한 추구,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를 갖다가 파고 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성취동기가 높은 사람들이 보이는 일반적인 행동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이런 성취동기를 높이려면은 이런 과업지향적이고 적절한 모험을 하고 자신감을 갖고 정력적으로 활동하고 자기 책임감을 갖고 결과를 추구하는 그런 성격으로 바꾼다면은 성취동기가 높은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지향성이 어떤 과제를 할때 미래를 바라보고 하는 그런 것도 성취동기와 관련이 있고요. 이상으로 교육의 그런 심리학적인 기초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걸 마치겠습니다. 교육의 심리학적인 기초라는 건 교육이라는 활동 중에 제일 중심적인 교수학습 활동이 인간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그 사고 과정이기 때문에 그 사고 과정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일어나게 할수 있는가 하는 것을 심리학 이론에서, 심리학 이론이 바로 그 정신 세계를 연구하는 거니까요. 심리학 이론에서 따가지고 교수 학습의 방법을, 수업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이론과 실질을 얻고자 하는 것들이 이런 교육 심리학을 교육에 적용한, 심리학을 교육에 적용한 교육 심리학의 과제입니다. 이 시간의 수업은 여러 가지 그런 이론과 실제들이 교육의 현상을 발전시키고 또 교육 현상을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